자, 요즘에 수술비 보험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술비, 종수술비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생보약관이죠, 임신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치액요식금이 보장이 되는 쪽으로, 또 어떤 분들은 연기조건이 거의 없고 보험료가 저렴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좋은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수술비 보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주의할 점이 어떤 것인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의 초년생이나 아니면 보험 리모델링, 증권 분석을 할 때는 일단 우선순위가 병원비에 대해서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의료실손보험, 실비보험, 민영의료보험 이런 상품들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병원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암, 뇌심, 물론 최초 1회안으로 보장이 되지만 그 내가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좀 경제적 활동을 못할 때 3대 진단비, 암, 뇌심 쪽으로 준비해서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중대 질병 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가입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보험의 본질적인 건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최초 1회로 끝나는 3대 진단비보다는 아무래도 자잘한 질병서부터 무한 반복적으로 최초 1회가 아니고 회당, 매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실손보험 다음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 보험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납입 여력이 든다고 하면 암내신, 실손보험, 수술비보험, 후유장애, 재가급여, 간병비보험 다 좋아요. 근데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3대 진단비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 회당 뭐 여러가지 수술, 시술, 뭐 냉동치료, 레이저 아니면 전기소작술 이런 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정말 막 머리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저 보험왕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요, 실손보험 물론 매우 중요하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병원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손보험이 중요하지만 예전에 2009년도나 2010년도 1세대나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험료가 가파르게 많이 인상됐어요. 예전에 15년 전에 제 고객이 한 분이 3만원짜리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100% 보장이 되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지금 15년이 지나서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병원에 거의 안 가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거의 안 해서 보험료만 많이 올라와서 매우 억울해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실손보험을 당연히 유지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병원비를 커버하는 게 좋긴 하지만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됐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혹은 아무래도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산정특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병원비가 그리 많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을 납입하는 건 맞지만 실손보험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분들은 차라리 그 부분보다는 수술비 보험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암, 뇌, 심 진단비도 좋지만 이 역시 아무래도 산정특례 진단비, 암, 뇌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이나 부식,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산정특례로 인해서 병원비 지출 그리고 진단비도 그리 많이 병원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은 수술비 보험을 3년 전부터 정말 많이 추천해 드렸어요. 설계사분들 아니면은 다른 유튜버나 블로그 있는 사람들은 저 보험왕 수술비는 평생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리고 병원비 얼마 안 나와, 그리고 3대 진단비나 아니면 실손보험만 있으면 모두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비싼 수술비는 가입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사에서 고지사항을 가장 까다롭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실손보험 다음에 3대 진단비 아니에요. 수술비 보험을 가장 까다롭게 인수하고 가입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다음에 수술비 보험이 가장 많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술비 쪽으로 병원비가 많이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보험료가 점차 비싸지고 점차 안 좋아지고 점차 보장 범위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연계 조건 때문에 예전에는 2만원, 3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했던 수술비 보험이 지금 현재는 뭐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중환자 입원 일단 뭐 수술비 여러 가지 연계 조건은 말도 안 되게 넣어서 기본 보험료가 4만원, 5만원 매우 비싸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요. 물론 맨 처음 질병수술비로 많이 가입을 하죠. 특히 질병수술비는 요즘에 뭐 100만원, 150만원, 무려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보험료 또한 비싸요. 하지만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장만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수술비 매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연간 1회로 보장이 되는 회사들도 있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연간 1회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회 무한반복 사고의 곰탕 우려 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매회당으로 준비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생보약관이죠. 여성분들의 임시출산 관련해서 요식음 치액 제한절개 보장이 되는 쪽으로 물론 남성분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인과 질병 생보 쪽에 보장이 되는 생보약관을 쓰이고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셔라. 자, 마지막으로는 엔대수술비인데요. 엔대수술비는 A라는 회사는 뭐 128대, B라는 회사는 135대, C라는 회사는 뭐 88대 서로 제각기 틀린데요.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아니면 엔대수술비 이런 쪽으로 보장 내용을 똑같이 구성하면 계속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 방법과 수술 부위에 따라서 보장이 되느냐 보장이 안 되느냐 관열, 비관열, 비관열의 정의는 카테터 내시경 치의료기술 나머지는 관열 수술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보장이 되는 종수술비와 또는 질병 코드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엔대 수술비로 중복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담보도 있긴 하지만 연계 조건 상해 사망이나 아니면 중환자 입원 일단 그 외에도 진단비를 넣어야 가입이 되는 수술비 보험보다는 최저로 수술비만 넣어서 실속 있게 가입이 되는 회사 쪽으로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준비하신 게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 그 다음에 보린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 어떤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해야 되고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